자, 번개 문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개 문제 하기 전에 우리 번개하는 순서부터 다시 한번 더 확인해요. 모든 번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처음에 어떤 거래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 이 거래를 좀 상세하게 돈과 내용을 적은 다음에 계정 과목과 돈을 적고, 계정 과목이 3개 이상이면 돈이 같게 팀을 짤 겁니다. 팀이 안 짜지면 뭐가 틀렸단 말이죠. 그리고 들어온 것은 차변, 나간 것은 대변, B로 끝나면 차변, 이거로 끝나면 대변. 그리고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꼭 거래처를 적어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 대입금, 과들금, 직업금, 선수금, 선거금, 미수금, 미지급금, 장기 단기 대여금, 장기 단기 차입금, 임대 보증금, 임차 보증금,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거래처를 적어야 돼요. 그리고 9번, 3번, 4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다음.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봐요. 기업은행의 단기 차입금 580만 원과 이자 5만 8천 원을 당사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지급하단 말은 돈을 줬단 말이죠. 따라서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단기 차입금과 단기 차입금과 단기 차입금과 단기 차입금과 이자 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여기에서 돈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얼마인가요? 5800불. 그리고 이자죠? 이자 얼마? 58불. 뭘로 줬다? 보통 예금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보통 주는 내용.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용어나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봐요. 뭐 단기 차입금 그게 대한 말 없고, 이자 별로 없고, 보통 예금 별로 없네요. 따라서 이는 교수님의 말씀에 놓는 용어 하나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별로 신경 쓸게 없어요. 계정 과목 들어갑니다. 자, 단기 차입금은 계정 과목이 무엇이다? 단기 차입금 얼마? 5800불. 이자는 계정 과목이 두개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 수익, 이자를 주는 것은 이자 비용이라 그래요. 얼마? 58불. 보통 예금으로 줬죠. 보통 예금. 그러면 588만 원이네요. 588 아니 5800불 이래 되나요? 너무 많은데 이렇게 되죠. 5858불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맞죠? 이렇게 되고 다음 팀 짜면 이렇게 되겠네요. 팀 짜지고 돈도 맞죠? 다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따질까요? 보통 예금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까요? 돈이 나갔을까요? 돈이 나갔죠. 나갔으니까 이놈이 어디에? 대변. 다음. 자, 우리가 어디까지 됐는가 하면 지금 들어오고 나간 거 여기까지 했잖아요. 왜 보통 예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적었습니다. 다음.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적어야 돼요. 지금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단기 차입금. 이거는 반드시 거래처를 적으셔야 됩니다. 전산에게 2급에서는 거래처 안 적으면 1점 감점입니다. 그리고 전산에게 1급 이상부터는 빵점이에요. 꼭 적어야 돼요. 기업은행 두 자만 적으면 됩니다. 자, 요것을 일반전표 8월 19일 날 입력 한번 해보겠어요. 큰 문제 4번, 5번, 6번은 일반전표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날짜, 월과 일은 항상 두 자리로 입력하십니다. 0819. 자, 3번. 단기 차입금이네요. 단기 차입금. 여기 기업은행이었나요? 한번 볼까요? 맞네요. 기업은행. 여기 요 칸에다가 기업이라 치시면 돼요. 엔터. 기업은행 나타나죠. 금액은 5800불. 자, 플러스는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 자판이 숫자만 바글바글한 게 있어요. 플러스 큰거 있어요. 그거 눌리면 됩니다. 또 차변 3번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요놈이 58,000원. 58불. 그리고 대변 4번 보통 예금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네요. 됐고. 다음. 자, 요거는 내비를 놔도 돼요. 무시하면 되는데. 그래도 찜찜하면 찍고 스페이스 한번 눌리고 엔터.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찍고 스페이스 한번 눌리고 엔터.
엔터, 엔터, 엔터.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한번 확인하세요. 자, 요 금액 있죠? 요 숫자들이 빨갛게 놓으면 뭐가 틀렸단 말입니다. 이 숫자가 빨간지 안 빨간지 확인 한번 하시고. 다음, 대변에 보통 예금이 맞는지 꼭 한번 차변, 의외로 이게 3번, 3번, 4번 해야 되는데 의외로 모르고 4번, 3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변이 맞는지 대변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고 커서가 여기에 떨어졌을 때 이 문제는 마감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끝나기 전에. 아마 이 화면은 두 번 다시 들어올 경우가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력이 끝나고 나면 정말 내가 입력한 내용과 내가 생각했던 답이 맞는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빠져놓는 게 맞다. 이게 버릇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의외로 나는 바로 입력한 것 같은데 점수 매겨보면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꼭좀 알아주시기 바래요. 자, 다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도 무슨 말인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2번 8월 31일 영업용 차량에 대한 8월 분 정기 주차료 20만 원을 반월 주차장에 연금으로 지급하다. 이건 간단하게 뭐예요? 주차료 주는 내용이네요. 주차료 주는 내용. 자,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돈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주차료 얼마? 200불을 무엇으로 줬나요? 연금으로 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또 보니까 교수님의 말씀에 넣는 단어가 없어요. 뭐 간단한 문제겠습니다. 자, 여기서 현금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돈도 20만 원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가 주차료가 뭡니까?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려갔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뭐 차량 유지비란다. 로 회계 처리한다. 단 무엇은 빼고? 보험료와 세금 빼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자, 이 말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해요. 차 밑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차량 유지비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 무엇과 무엇은 빼고 차 밑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보험료입니다. 차에 들어가는 세금은 뭐 세금과 공과가 되죠. 그거 빼고는 싹다 차량 유지비로 하면 됩니다. 차 밑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종류가 다양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차 밑에 예를 들어서 차에 미션 오일을 갈아 끼웠다. 그 뭡니까? 차 때문에 돈 들었잖아요. 다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주차료가 뭐가 된다?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 유지비. 돈은 얼마? 200불. 뭘로 줬나요? 현금은 계정 과목이 현금이죠. 얼마? 200불. 자, 팀짤 필요 없고,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따지는 게 좋을까요? 현금. 현금이 들어왔나요? 나갔나요? 나갔죠. 왜? 주차료를 줬으니까. 현금이 나갔습니다. 현금이 대변이며.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그렇죠. 적을 필요 없고. 9번은 3번, 4번. 물론, 1번에서 요것만 입력해도 됩니다. 그냥 3번, 4번.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8월 31일.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8월 31일. 자, 차변 3번. 차량. 자, 전산회계 2급에서는 차량 유지비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때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안 씁니다. 안 써요. 오로지 800번대 코드만 씁니다. 822번. 이거 선택하셔야 돼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금액은 얼마? 200불. 다음, 대변 4번. 현금이죠. 현금. 20만 원. 엔터. 자, 첫 번째. 이제 완전히 입력까지 끝났습니다. 커서가 꼭 여기에 떨어졌을 때 입력이 끝난 거알수 있고. 다음. 이 돈이 빨갛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두 번째. 차변과 대변. 대변이 현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차변이 차량 유지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꼭 이거 입력이 끝나고 나면 입력된 거 한번 확인하고 빠져놓으시는 거. 확인하는데 한 3, 4초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확인을 게을리 하시면 나중에 틀리는 수가 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음입니다. 3번. 자,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출제자가 요거 물어본 겁니다. 요거 차 밑에 들어가는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차량 유지비로 회계처리 한다. 단 보험료와 대금 빼고. 이거 아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3번도 한번 살펴보겠어요. 3번. 그렇죠. 약간 의미가 있죠. 그렇죠가 이래 돼 있네요. 그렇죠란 말은 우리 회사를 말할까요? 남 회사를 말할까요? 남 회사를 말합니다. 되셨나요? 사무실을 이전하여 축하 화환을 보내고 2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행복고집에 이체하였다. 돈 주는 내용이네요. 자, 이거는 뭐예요? 그레처에 축하함 보내는 내용인데요. 축하함을 보내든지, 쌀을 보내든지, 어쨌든, 그레처에 뭐돈 주는 내용은 싹다 그레처에 선물 주는 내용이라 하겠어요. 그레처에 선물 주는 내용. 이렇게 되네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요. 그레처에 선물 얼마짜리 줬나요? 2000불을 뭘로 줬어요? 보통 예금으로 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레처를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모든 것을 적대비라 그럽니다. 우리 회사 말고 그레처에 이렇게 그레처 직원이나 그레처에 또 선물 주는 모든 내용을 적대비라 그래요. 따라서 이것이 적대비 얼마? 2000불. 보통 예금은 계정 과목이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 얼마? 2000불. 다음. 자, 팀짤 필요 없네요. 팀짤 필요 없고. 자,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따질까요? 보통 예금이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회사 보통 예금에 돈이 나갔겠죠. 나갔으니까 보통 예금이 어느 변 대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온 것은 차변, 나간 것은 내변. 또는 요놈이 빗자로 끝났으니까 차변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자 차변 대변 자리 잡고라면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이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죠? 그래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3번, 4번. 9월 3일이네요. 날짜 정확하게 보고 입력하십시오.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0903. 자, 3번입니다. 차변. 접대비예요. 접대비. 자, 800번째 씁니다. 해외 접대비 아니에요. 그냥 813번. 접대비입니다. 엔터. 금액은 얼마? 2000불. 엔터. 대변. 4번. 뭐였나요? 보통 예금이네요. 보통 예금. 엔터. 20만원. 엔터. 자, 끝이 나고 나면 커서가 여기 떨어졌는지 확인. 두 번째, 금액도 확인. 차변에 접대비, 대변에 보통 예금 맞고. 그렇죠.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문제는 완벽하게 입력이 끝이 났네요. 이 문제는 뭐별 포인트도 없습니다. 참고로, 전산액이 이거면 분괘만 할줄 알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전산액이 이거 시험은 분괘 시험이라 생각해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자, 다음. 4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 입금표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네요. 아무튼 문제 한번 볼게요. 반월전자에, 자, 반월전자는 남의 회사죠. 우리 회사가 아닙니다. 컴퓨터 2대를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자, 이래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약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컴퓨터 2대를 매출했나요? 매출하기로 했나요? 매출하기로 했죠. 그럼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안 됩니다. 자, 먼저 회계상의 거래가 안 되는 말, 회계상의 이론 시험에도 출제됩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는 내용. 첫 번째,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대표적인 예, 예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계약하다. 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붕괴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계상의 거래가 없다. 거래가 되지 않는단 말은 분괴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분괴가 없고, 계약하다. 두 번째가 약속하다.
약속하다. 이런 것은 붕괴가 없어요. 왜? 세계상에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채용하다. 그리고 네 번째, 뭐, 주문하다. 주문하다. 뭐, 이런 놈들은 계약하다, 약속하다, 채용하다, 주문하다. 이 자체로는 계약했는데 뭐, 계약하고 나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했단 말 자체로는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채용했어요. 직원을 하나 채용했습니다. 채용하는 그 순간은 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거래가 발생하는가 하면 직원한테 급여 줄 때, 월급 줄 때, 그때 비로소 거래가 발생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문만 하면은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주문하고 뭐 계약금을 줬다 이런 거는 또 되겠죠.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됩니다. 돈을 주니까. 돈 안 줬을 때는 거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반월전자의 컴퓨터 두 대를 매출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매출하기로 계약했잖아요. 계약했으니까 그렇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거래상이 거래가 발생됩니다. 뭐? 계약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여기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제품 팔고 돈 받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받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품 팔고 돈 받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금 받는 내용입니다. 왜? 계약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이래 되어 있잖아요. 입금표, 돈 받은 표를 줬다. 이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계약금 얼마인데? 계약금 얼마? 3000불을 받았잖아요. 뭘로 받았나요? 현금으로 받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 계약금 먼저 받았잖아요. 회계에서 먼저란 개념이 들어가면 다 선자가 놉니다. 선생님, 앞선자잖아요. 받는 거는 다 숫자가 나와요. 수, 돈이니까 금. 그래서 계약금 먼저 받는 것은 선수금이 됩니다. 선수금 얼마? 30만 원. 뭘로 받았나요? 현금 얼마? 3000불. 계정 과목이 두 개니까 팀짤 필요 없습니다. 다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따질까요? 현금 좋죠? 오고 가는 현금 속에 밝아오는 상거래 질서. 현금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들어왔죠? 왜? 계약금 30만 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이 차변이 되며.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 과목 하나 있죠? 선수금. 이거 반드시 거래처 적어야 됩니다. 반월이었죠? 반월. 적고. 9번은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9월 15일이네요.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0915. 3번, 현금입니다. 현금, 얼마? 30만 원. 3000불. 다음, 대변, 답은, 선수금 맞고, 선수금은 거래처 적어야 됩니다. 반월. 두 자만 치면 됩니다. 반월, 반월전자였죠. 반월전자 맞고, 땡땡땡, 엔터. 자,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완전히 끝이 났는데요. 다음,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일단 돈 30만 원씩 맞네요. 문제없고. 다음, 차비니 현금 맞네요. 대비는 선수금 맞습니다. 선수금에는 거래처 들어가 있네요. 거래처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완벽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출제자가 이말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거예요. 이 문제는 뭐? 상품 팔고 돈 받는 내용이 아니라 계약금 받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상품 팔고 돈 받는 내용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은 어떤 거? 지금 이 부분이죠.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는 거. 이겁니다. 계약하다, 약속하다, 채용하다, 주문하다. 이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고,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는단 말은 공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뭐별 필요도 없네요. 자, 5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화 상사에. 자, 문제는 꼭 여기까지 한자도 빼먹지 말고 또박또박 읽으셔야 됩니다.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은
문제를 이렇게 떠문떠문떠문 읽으면 그냥 해석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 틀립니다. 자, 신화 상사에 컴퓨터 두 대, 300만 원을 발송하고, 계약금 45만 원을 차감. 차감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빼고. 빼고란 뜻입니다. 빼고. 빼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당사 운반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건. 예, 맞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무슨 말인가요? 자, 우리 회사가 무엇을 파는 회사였습니까? 자, 우리 회사는 용산 컴퓨터고, 뭐, 컴퓨터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었습니다. 맞나요? 따라서 지금 뭐를 팔았나요? 컴퓨터 팔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문제에서 상품 팔고 이런 말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지금처럼 뭐, 컴퓨터 두 대를 발송했잖아요. 컴퓨터는 보편적으로 업무에 사용하는 것들은 비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사고 팔고 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컴퓨터 두대 팔았단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상품을 팔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빨간 밑줄 끊었던 것들이 문제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놓치셔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하고 발송했단 말은 팔았단 말이죠. 계약금 빼고 잔액은 안 받고 운반비 들어가네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간단하게는 상품 팔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맞나요? 돈 받는 내용. 여기다가 뭐 조금 더 한다면 운반비도 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죠? 상품 팔고 돈 받으면서 운반비도 줬네요. 이게 당사 우리 회사 부담 운반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출발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품 얼마짜리 팔았나요? 삼뿔뿔. 왜? 300만 원을 발송하고 이래 돼 있잖아요. 을 팔고 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았는가 한번 봅시다. 먼저 계약금 45만 원 먼저 받은 거 뺀다고 돼 있죠. 그래서 계약금 먼저 받은 계약금 먼저 받은 450불 빼고 나머지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나머지가 255만 원이네요. 2550불을 뭘로 받았어요? 외상으로 했네요. 자, 외상이란 표현은 함부로 쓰지 않겠습니다. 을못 받고. 그리고 운반비 줬죠. 운반비 얼마? 150불을 현금으로 준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요 중에서,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요 문제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하지만 단순화시켜 보면 됩니다. 자, 요 안에부터 보니까 교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운반비.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운반비 한번 볼까요? 운반비 여기 있잖아요. 운반비, 살포 팔답니다. 살때 운반비는 사는 거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운반비란 계좌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팔때 운반비는 운반비란 계좌감을 따로 적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운반비는 상품을 사고 있나요? 팔고 있나요? 팔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살포 팔다가 되는데 지금은 뭐팔 때기 때문에 따로 적어줘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입니다. 자,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았잖아요.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계좌과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무엇을 팔고 돈을 못 받은 경우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이 됩니다. 곧판 것이 상품과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 외상 매출금, 재고자산 상품과 관련이 없으면 미수금이 됩니다. 지금은 상품과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상품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못 받은 돈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 외상 매출금으로 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 분석이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돈과 계좌과목을 적어 보겠습니다. 출발. 자, 먼저 상품 팔았으니까 뭐? 상품 매출. 상품은 계좌과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 때는 상품, 팔 때는 상품 매출입니다. 다시 한번 더. 상품은 계좌과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살 때와 팔 때가 다릅니다. 살 때는 상품이란 계좌과목을 쓰고, 팔 때는 상품 매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품을 팔 때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 됩니다. 얼마? 3뿔뿔.
다음 두 번째. 자,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있잖아요. 계약금 먼저 받은 게 먼저니까 뭐? 선. 받는 거니까 수. 돈이니까 금. 얼마? 450불.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250만 원은 뭘로 처리, 255만 원은 뭘로 처리한다?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야 됨을 우리가 정리가 됐죠. 따라서 이게 뭐? 외상 매출금 2550불. 이렇게 되고, 다음, 운반비. 따로 적어야 된다고 우리 분석이 됐습니다. 운반비. 얼마? 150불. 뭘로 줬다고? 현금으로 줬다 그랬죠. 현금 150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품을 팔았잖아요. 맞아요? 상품 매출 300만 원. 별 문제 없죠? 다음, 계약금 먼저 받은 45만 원. 계약금 먼저니까 선. 받은 거니까 뭐? 수. 돈이니까 금. 선수금 45만 원. 요거 이해되시나요? 다음, 250만 원은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은 건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이 되는데, 지금은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어서 외상 매출금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255만 원 찍었습니다. 다음, 운반비가 놓으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살 때인지 팔 때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살 때는 사는 거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적지 않습니다. 팔 때는 운반비라고 따로 적으셔야 돼요. 지금은 팔 때이기 때문에 팔다. 따로 운반비 15만 원, 경금 이렇게 뜹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 돈이 맞게끔 팁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선수금, 외상 매출금, 요게 300만 원이죠. 그리고 현금,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요렇게 팁이 돼야 됩니다. 요게 315만 원이네요. 다음 선수금부터 요까지 다 합해서 얼마? 315만 원. 이렇게 팀이 딱 맞아져야 됩니다. 딱 맞아졌고. 다음. 그러면 상품이 나갖고 운반비가 안 되죠? 요, 거꾸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요놈이 여기로 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현금과 상품이 나갔죠. 나갔으니까 요놈이 어디에? 대변. 나머지가 315만 원으로서 요놈이 빚자 놓은 놈이 자변팀이라 그랬죠. 자변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좌 하나 있죠. 요거 제가 밑에 칸에 적을게요. 너무 길었어.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좌 하나 있네요. 선수금 누구한테 먼저 받았나요? 요놈은 신화죠. 신화. 그리고 또 외상매출금도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입니다. 여러분도 누구한테 나중에 받아야 되나요? 신화.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9번은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9월 20일이네요. 9020. 먼저 차변부터 볼까요? 선수금. 3번, 선수. 자, 신화였죠. 신화. 금액은 얼마? 선수금이 450불. 다음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 3번 외상 매출금 이것도 신화 1000 금액은 2550불 또 차변 3번 다 끝났나요? 하나 더 있죠. 운반비 3번 운반비 800분대만 쓴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금액이 얼마? 1500불 대변적으로 합니다. 4번 상품. 자, 상품 하니까 상품으로 바로 나와버리죠.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석자 치면 돼요. 상품 매까지 칠 겁니다. 상품 매 치면은 상품 매출이 나옵니다. 상품 매출 얼마? 3뿔뿔. 그리고 대변 4번 현금 101 15만 원.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나네요. 출발. 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입력이 끝나고 나면 315만 원, 315만 원 맞는 거 확인합니다. 두 번째, 차변의 선수금, 외상 매출금, 운반비 맞네요. 대변의 상품 매출 현금 맞네요.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두 개가 있는데 둘다 그레쳐 적혀 있네요. 맞네요. 그리고 나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입력이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한 번씩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의외로 차변 3번인데 4번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시험을 쳐보세요. 모의고사 치보시면
이게 누락되는 게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알아주시고. 다음, 아무튼 5번 문제는 전산에게 이것 문제로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요놈입니다. 운반비 처리에 대해서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물어본 겁니다. 출제자는 말은 길지만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요놈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